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을 묻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는 2019년 새해 맞이 묻고 답하는 그런 코너를 마련해 봤습니다. 몇 분이 아주 재미나는 그런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첫 번째 질문은 늦게 퇴근을 하면은 잠자는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자는 시간을 늦추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취침과 기상 습관이 좋은가에 대한 문의를 하신 분은 김현영 씨입니다. 배친 되시는 김현영 씨가 하신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일을 하면서 지금은 뭐좀 그런 면에서 압박을 느끼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취침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더 줄일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 고민과 또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깨우친 그런 진실은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가지고 선호하는 시간대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호르몬 분비와 아마도 관계가 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새벽형 인간에 가까운데 새벽형 인간으로부터 저녁에 잠자는 시간을 좀더 늦추고 저녁 시간대 활동 시간을 좀 높이기 위해 가지고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시절부터 시작해서 30대, 40대, 50대 가면서 그런 노력을 하더라도 여전히 저녁 시간대 업무의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 또 시간 낭비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의욕도 줄어들게 되고 때로는 약간 우울한 그런 정세도 저녁 시간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꼭 같은 사람이 새벽 시간대에 일어나게 되면은 너무나 활달하고 활력이 넘치고 뭔가 도전적이고 공세적인 그런 모습의 인간으로 탈바꿈하는 걸 보면서 제 자신의 신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숙이 연구해 본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인간이 변화시킬 수 없는 호르몬 분비가 사람마다 다르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느 시간대에 가장 효율적인 것을 우선 잘 파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관찰을 통해 가지고 새벽 시간대 아주 업무 효율이 올라가는지 저녁 시간대가 좋은지 대체로 저녁 시간대는 시간 낭비가 조금 많은 편이죠. 그러나 항상 저녁 시간대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뭐 어떤 경우든 간에 저녁 시간의 1시간이라는 것은 새벽 시간의 10분 정도에 비할 정도로 그렇게 업무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런 생활을 새벽 중심으로 그렇게 꾸려가게 되고 아주 피할 수 없이 업무가 밀렸다든지 그때는 저녁 시간대를 되게 선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김현영 씨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우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관찰해서 자기가 어느 시간대에 더 활달하게 활동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간파를 한 다음에 그 시간대에 맞춰서 모든 생활을 조정하시고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시간대에 대해서는 관심도 줄이시고 또그 시간에 뭔가를 해야겠다는 그런 욕심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선택과 집중을 하십시오. 그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병호 TV의 묻고 답하다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